만나보시는 모델은 구우가 발견! 이런 느자구 없는 느자구 없는 애 알아? 느자구 없는 니 뭐야? 너 같은 거 지금 느자구 없어 지금 느자구 없는 년아 나 한국인 친구 있어 오늘 이거 말해주고 싶어요 She is 은별 Silverstar Silverstars? Hey 은별 나 방송 중 혹시 통화 가능해? 안 왔는데 카페라서 큰 소리 못내 은별 나 오늘 양갱 언니랑 사람 언니가 새로운 한국어 알려줬어 So 느자구 없는 연아 오늘 콘텐츠 혹시 인종차별이니? 나는 외국에서 온 고등학생이야 어, 갑자기 한국인 사람 느자구 없는 년 배웠다 오늘 So good 느자구 없는 년? Yes 좋은 뜻이라고 한다 아 그래? 네 고마워 은별 좋은 시간 보내 카페에서 Good 아니야 Yes Yeah 은별 내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왔잖아 은별이 내 한국인 첫 번째 친구다 너 얘가 한국말 알려줬어? 썩은 연하를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 파주의 막걸리 은별이랑 먹었다 이오는 날에 파주엔 막걸리 우리 먹었잖아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막걸리를 먹었다고? 어, 내 친구 조금 아프다 은별게 좋은 시간 보내 카페에서 뭐했어 은별? 땡! 말해요 은별 난 듣고 있어 가운데 코알라분 저녁에 밥할 술에 소주 한 잔씩 가셨나요? 소주는 너무 아픈 술이에요. 저는 모카에 위스키. 위스키 어떤 거 좋아해? 위스키 그냥 클럽 가서 MD가 좋은 술 마셨어요.
아가리 별명 이야마하고 이렇게 나왔어. 나 지금 구둥을 맞췄는데 지금 컨셉이 지금 빠졌어요. 만취 방송 아니고요. 얘 아메리카노밖에 안 맞았어요. 얘 수박 주스 마셨고요. 야 수박 주스 절대 많아요. 먹어도 안 줄어. 하이터스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려줬어. 몇 시간은 혼자 걸어간다고. 아니 아무도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끌리니까. 당신이 진행을 안 하잖아, 셰프 미셸. 난 이런 거 못 참는다. 나한테는 발 바로 사람이 살렸어. 너네 아빠가 잘 가르쳐줬나 보다. 우리 오빠 하나가 미시 방송까지 하네라고 했다. 콘텐츠 없어? 야 미시 나 안 해 한다고. 고마운 줄 알아.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. 새로운 오빠도 만났어. 최근에 한국인 너무 유튜브에 미쳐가지고 저희 오빠랑 소개팅 시켰어. 김앤팔이랑 나랑 앉아서 오빠를 박준대 새끼야 너. 역결도 적당히가 있지. 진심으로 멘탈 나갔다. 방송 던졌다. 아 맞아. 얘가 그날 방송 진짜 합방이 너무 많았어. 방송 인생 최고로 힘든 이렇게 나이 이렇게 잘하는 애가 하는 말도 못했다. 힘들었다. 이렇게 잘하는 애가. 야 쫀득이도 빨빨하고 임마. 야 어디 왼팔이야 엇가리 지켜. 놈놈아 이렇게 폼좋은 애를 그렇게 그래 나 그날 좀 한이 서리하 있었나보다 방송이. 자 아 야 너무 힘들다. 이제 한 시간 했어. 거짓말. 한 시간 안 돼. 업타임 좀 쳐줘. 업타임 좀. 진짜 반했네. 뭐야? ASMR이라는데? My first ASMR. 미국에서 ASMR 굉장히 유행해요. 여자친구랑 같이 자는 느낌으로. 여자친구가 저렇게 자면 헤어질 듯? 맞아요. 전 여자친구가 코고 가서 정떨어졌다라는. 그래서 나 한국에서는 시집 못 간대요.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달러 들고 가야 해요. 야 오늘 왜 그래? 맨날 얘기가 왜 우리 나 방송 좀 같이 하게 해. 혼자 해. 나도 몰랐다. 그럼 어떡하죠? 한 시간 봤는데 이렇게 기가 빨려버리면. 네 컨텐츠잖아. 나한테 뭐 어쩌라고.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. 아씨발 나는 뭐지? 너네 둘 컨텐츠잖아요. 촌졸이었어요. 둘이 만나기 어색해서 꼈잖아요. 아, 어색이고 뭐고. 그래, 그거. 컨셉이 뭐였던 거야, 도대체? 우리는 하이스쿨 걸스, 예. 여기는 아트 하이스쿨, 캘리포니아, and 일진 학생이에요. 아, 한국말 더듬는 거 개꿀받아. 그래서 우리 셋이 다른 점 찾기 했어요. 즐거우셨나요? 아니 원래 진짜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확실히 아니야. 맞아. 너네가 생각한 그림 나한테 말해줬다! 나 아무것도 모른다! 우리 맨날 그럼 이제 담양이 컨셉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다. 내 생각에는 한 2부 정도 뽑은 것 같거든? 내 컨셉 풀자. 그만해. 집에 가. 힘들다. 그럼 그냥 담양이로 돌아와. 제발 합시다! 다 돌아와! 오케이. 오케이도 하지마! 살려줘! 갈 컨셉 끝났다고! 다리 안 풀려! 언니 살려줘! 방송 꺼줘! 나 한국어 잘 쓰는데 방송 좀 꺼주세요 누가! 한국어가 안 나와요! 담양아! 방송, 언니 봐봐! 방송 좀 꺼주세요! 자, 아, 에, 이, 오, 오! 아, 에, 이, 자 진정해 진정해. 넌 담양. 너는 이담양. 너는 이담양. 저는 이담양. 아니 저는 완벽하게 저는. 저는 이담양. 이담양. 저는 이담양. 이담양. 아이씨 방송 꺼주세요. 그만해 이제. 할 만큼 했잖아. 해큐. 그거 알아? 한 것도 없는데 존나 힘든 거? 내가 오늘 방송에서 뭔가를 해내지 못했다는. 나는 약간 그 직업적인 그 뭔가 아씨 반성 많이 한다 진짜. 나 오늘 자괴감에 빠져서 갔다. 아니야. 나도 오늘 웃기만 해서 한 그러니까, 시간 반. 좀 우리 진짜 살짝 그 자아성찰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. 아니 근데 얘가 너무 쓰소. 아 이럴 거면 얘기라도 해줘야지 우리도. 그러니까 너무 미씨 진짜 도망하는 거 살려놨더니 어나 참나 어이가 없네. 아니 맞잖아. 아니 나도 일본
여자 고등학생 하지. 카던가 씨발. 진짜 카던가 씨. 진짜 카던가. 나 중국 고등학생 할 수 있는데. 카던가 씨발. 아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. 그러니까 미리 컨셉 좀 얘기해 주셨어. 나 바로 했지. 그러니까 나. 너네 아무도 컨텐츠 진행 안 했잖아. 멀뚱 멀뚱. 나 못 참아. 라떼는 우리 오빠한테 뺨 때렸다 이렇게. 근데 얘 하려고 뭘 했는데 얘가 갑자기 급발진했어요. 진심으로다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급발진하더니 oh no 이들아 하면서 갑자기 미안하다. 라떼는 그러면 뺨 맞아서 그래서 혼날까봐 나 너무 힘들게 커서. 어떤 인생을 산 거야? 나는 컨텐츠 못하면 뺨이 씨 감 떨어진 줄 알아. 방송 접어. 하지마 이를 걸어. 재능의 벽을 느꼈어요. 어, 나 예고에서 느끼고 처음 느껴봐. 예고에선 진짜 자주 느끼거든요. 그 재능의 벽을. 와, 오랜만에 느끼네. 한 8년 만에 느껴봐요. 괜찮아. 둘 다 나보다 아마 잘 볼 거야. 아, 여기서 내가 제일 그지 새끼. 방송 잘하면 뭐해. 돈 못 번다. 나 혼자 프라이드 타요. 15년 됐어. 9만키로. 불충에도 6만원 나와요. 휘발유 존나 비싼데 부러워하지마. 오늘 많이 배웁니다 진짜.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재능을 노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예고 때 이후로 진짜 거의 10년 만에 느껴보네요. 그리고 재능 있는 나녀는 언제 돈 빌렸어요. 없어서 있음 뭐해요. 돈 줬도 못 받는데 아직도 갚고 있어요. 안 끝나. 자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안녕 여러분. 다음에 마려워. 아직도 좀